저는 천하에 둘도 없는 자손을 가졌지만은 이 자손이 아니라 이 자손 말고도 슬하에 자손을 하나 더 두라 했다. 하나가 더 있어. 아들 자손이. 진짜요? 어떤 의미야? 놀래가지고. 왜? 저번에 제가 이혼하기 전에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기독교거든요. 근데 힘들어서 제일 유명하다는데 한번 찾아갔었어. 근데 앞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혼 마음을 다 먹었는데. 여기서 애가 또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또 똑같이 나와서 신기해가지고. 신기 있는 집이었으니까 신기하지. 아들 자손을 두라 했는데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별을 했구나. 이별을 해서 혼자 몸으로 있으나 너 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자는 근데 말하기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원래 일부종사를 못하는 사주, 이부종사 못하라 했고 네 얼굴에 도화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제법 따른다. 그리고 상냥하기도 하고, 상냥한 끝에 상냥을 뒤로하고, 어마어마하게 또, 은유로 하자 그러면, 헌터 기질이 있구나. 못됐어. 못돼 처먹었어. 많이 못돼 처먹었다, 너도. 보니까, 사주가. 누구에게 지거나, 놀림을 받거나, 다운되거나 자존심을 놀리키는 것들을 절대 받아들이잖아. 너 역시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주기 때문에. 그래 네가 큰 밥을 먹으라 했고 일을 하더라도 밑에 사람으로는 일 자체를 잘 못해.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거느리고 내가 지휘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네가 성취감을 얻어가면서 본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시집을 일찍 가가지고 파토가 난게 아니라 너는 사주팔자에 일부종사라는 게 없어. 그래 남자복이 크게 없다 이 말이다. 무슨 얘긴지 알아? 지금 밑에 사주를 떠가지고 보더라도 이자손 역시도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듯이 그리고 굉장히 집안에 효자로 불리는 자손이다. 효자로 불리는 자손이라고. 될까요? 이 자손이 밑에 지금 남친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딸 자손이 굉장히 어디 가도 이쁨을 많이 받고 굉장히 이 사주적으로 높은 자손이고 깨끗하고 현명한 자손이야. 그래 무당집에 와가지고 애도 봐도 돼요? 그렇지만 나쁜 말 하지 않아. 그것도 뭐, 이상한 양아치들은 뭐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이 딸을 잘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네가 참고를 한다 그러면은, 이 자손이 만에 하나, 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너한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안하니만 못한 상황이 생기겠지. 맞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액 금전이라고 할지라도 띠동갑이라 그래도 여기에 재물곳간에 돈이 많이 없다. 예를 들어 두 번째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좀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랑받고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너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자 한다면 그지? 그리고 이 아이를 내 새끼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며 이 오복을 가진 남자는 이 남자는 아니라고 할머니가 그런다. 너도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궁금한 거? 뭐가 제일 힘드니? 지금요? 제가 봐서 솔직히 딱 힘든 거 없어요. 딱 이혼하기 전이랑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때 제가 찾아가면 처음 가봤거든요. 태어나서 가는데 죽는데요. 이 사람을 같이 살면 너 누가? 제가 그 전남편이요. 그래서 비슷하게 말했어요. 저 하는 일도 비슷해요. 그런 되게 사랑받고 남들 눈에 띄는 직업을 하는데
일을 하게 늦게 되는데 완전히 집에 막 가도더라고요. 애가 시들고 울음 약도 먹고 이랬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능력이 있지 않아서 제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혼을 해야지 네가 산다면서 애는 걱정하지 말고 얘는 지 혼자 알아서 잘 클 거라고 애 걱정하지 말고 애 엄마가 키우고 막 지금은 딱히 뭐 그런 건 없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좋긴 하나 저는 한번 갔다 왔잖아 얘는 또 생각이 하지만 그렇긴 하나 나이가 너무 많아 그렇게 되면 너는 아마 봐라 너 31인데 띠동갑이지 그러면 아들 자손은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혼사를 한다 그러면 너는 애기 우리 저거 우리 공주 밑에 베이비를 하나 또 낳아야 돼 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근데 이 자손이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남편의 도리라는 거 그리고 가정의 정치라는 거 자체가 그렇잖아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와이프가 먼저고 그 중간에서 내가 그러니까 A씨가 저 공주가 뭔가 시댁의 일로나 뭐 그런 일로 뭔가 이렇게 신경을 쓰기 전에 중간에서 원천 차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이게 신랑들의 남편들의 정치잖아 여기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에는 또 저렇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평화로울 텐데 여기에는 효자로 똘똘 뭉친 자손이라 근데 이 자손이 살았던 세월들을 보면 부모에게 큰 장은 없어 자기도 상처를 받을 때로 많이 받았었고 혼사의 고비를 넘겨왔다 하거든 한번 그건 그런 점 있어요 했는데 없어졌는데 뭐 하진 않았다 분명히 이 사람을 보고 대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총각이라고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거든 그러니 꼬꼬재배를 했다 자빠졌던지 어찌됐든지 완전 새 거는 아니단 얘기야 이거는 신의 기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신랑이 왔으니까 성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간의 고비도 많았더라 이 사람 역시 그리고 판란도 많았고 집에서 머리 숙이고 부모한테 눈치 봐야 됐었고 계속 그런 세월들을 살다 보니까 맞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도 이제 포기를 놨었어 진짜 포기했었어 다 포기하고 그냥 내 할 일 하고 이렇게 취미생활 하면서 살지 이러고 생각하다가 우리 마마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애기도 막 깜찍하니 좋은데 이게 재혼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만약에 당신이 이 양반과 혼사를 한다고 하면 시끄러울 거야 그 시끄러움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조금 가르친다든지 부여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여우같이 토끼처럼 오빠 나는 조금 이래가지고 이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놓고 하는 게 맞지 그냥 철 모르고 뭘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 그게 지난 날로 그러면 또 난리 나고 그때 되면 더 걷잡을 수 없겠지 아내 애기씨는 들었을 거고 그지? 그렇게 되면 또 힘든 고비를 넘어가야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을 뒤로 하고라도 인연은 굉장히 많다 배필 또한 많고 그치만 인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친구삼아 벗삼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진짜 남자친구라서 의지할 때가 필요하고 근데 사람들이 보면 나도 여자지만 그런 친구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언뜻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은 남녀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그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혼사 이야기를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중간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혼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어? 뭐가 끼었으니까 이러면 좋겠다. 결국 선택은 본인들이 하지. 하지만 결과는 크게 안 좋다란 얘기야. 응? 이제 힘든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그 고비도 다 넘어갔고, 그랬을 때, 나 혼자, 스스로의 주체로서, 우리 공주 딸로서, 그리고 우리, 어? 하나의 진짜 매력있고, 진짜 아름다운 여성인데, 아직은 혼사를 한다거나, 궁합을 보러 다닌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기하다 생각났는데 전 남편 애기를 안 보거든요. 괜찮아요? 응. 안 보는 게 낫지 않아? 그건 또 봤으면 좋겠어? 아니요. 면접 교서? 그리고 애기가 원래 애 아빠를 안 찾았는데 저는 오늘 왔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밤에 그때도 넘어졌어. 근데 갑자기 막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이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생각, 아 이거 평소에도 보고 싶었는데 괜히 이렇게 아프다 삼아 이렇게 아빠 보고 싶다고 울다 하고 아프다 하고 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봤어요. 딱한번 보고 딱한번 봤는데도 그때 애기가 좀 상처받았거든요. 원래 시간 약속, 제가 원래 서울에 있다가 이혼하면서 대구, 진영이 대구 있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시간 약속을 안 지켜서 우리랑 2시간이나 기다렸어요. 동대구역에서. 그때 또 상처받고 이제 또안 보려 하더라고요. 그 여기도 안 보려 하더라고요. 안본지한 1년 넘었고. 있나 싶어가지고. 6살이니까 한창 가족에 대한 거 숙제해와라. 뭐, 넌 어떻게 뭐 소개를 하자. 뭐 가족 소개하자. 선생님도 이제 딸내미가 7살이라서 그런 환경에 굉장히 노출돼 있어. 그치만 아빠는 없지. 아빠 중국에 있어. 사진도 없어. 가족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선생님이 바쁘니까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15살짜리 오빠하고 운동회도 역시 못 가고 그 달리기 날랜 거 어? 이만한 거좀 튼튼한 거 어? 실장님이나 누구 삼촌이나 데려가 가지고 어? 뭐 붙여놨는데 이름에 뭐가 있나? 무슨 반 붙여놨으니까 달리기 하고 뛰기 하고 근데 그거는 내가 불편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는 안 불편하거든. 내가 아이가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힘든 걸까? 아이가 힘든 걸까? 아이는 그냥 아야 해가지고 넘어져서, 한번, 아빠, 이거 아파. 아빠 보고 싶어. 할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 근데 그 말을 들은, 네가 불편하지. 맞아, 오늘 아들도 해봤더라고. 이거 났는데 괜찮네. 이러면서 이 그냥, 너무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혼 가정들은 그래. 그냥 나만 불편한 거야. 앞으로 애를 혼자 어떻게 키우지? 아니면 애 아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자기 혼자 계속 골똘히 생각을 해. 그치만 그거는 나한테 힘든 나 힘들게 하는 거잖아.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 그럼 네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하고 딸내미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연이 되면 뭐 내가 카톡 주고받든 뭘 하든 남자친구랑 할거 하고 그리고 애 보내놓고 또볼일 있으면 보고 친정에 또 맡겨놓고 소주 한잔 먹든, 친구들하고 뭐, 누구하고 나가야 되면, 거기에서 해소하고, 또 내일을 살고, 애 끌어안고 자고, 내일은 없어. 나는 없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가장인데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 근데 너는 그렇지는 않아. 맞아요. 돈복도 있고, 재능도 있고, 아예 혼자서 수월하게, 케어해 나갈 자신감도, 재능도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어떡하나 한단다. 그리고 너는 33 수전에 34, 35이 가기 전에 너는 집에 문서를 옮겨가지고 따로 다시 그새 문서다. 집 문서 큰거 그런 거 하나 지겠다. 질 때까지 조금 차남차남 못든 이렇게 청약을 하든 뭐좀 해가지고 아이 공주방도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저딱 얼마 전부터 되게 집 사고 싶었거든요.
조금 아직은 그러기에는 돈이, 금전이 안 많아 보여. 할머니가 봤을 때. 그러니까 소소하게,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금전 모이게 해주마. 왔다 가는 길이니까. 목 줘가지고, 딸도 안 아프게 도와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연수를 조금 요렇게, 플랜을 좀 짜. 그러면 돼. 아픈 것도 없고, 별탈 없다. 뭐 교회를 다니든지 뭐 어디를 다니든지 스님도 오고 뭐 목사 와이프도 오고 목사도 오고 다 온다 여기. 아, 그렇게 더 궁금한 거 있어? 좀 약간 동의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남자친구는 아기를 보고 싶어 하는데 좀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것도 내 고민이야. 그것도 본인 고민이야. 안 보여줘야지? 애가 어떻게 될줄 알고. 상처받으면 어떡해. 맞아, 맞아. 그냥 삼촌이야. 이 삼촌이랑 오늘 공차로 갈래? 아니면 어디 키즈카페 가는데, 엄마, 뭐 국민학교 친구인데, 뭐 아닌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유대관계를 삼을지, 이 남자의 어떤 면을 볼지 또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 그럼 그것도 걱정 아닐 것 같다. 계속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 스스로한테. 스스로한테? 자꾸 숙제를 던지고, 이건 아니지, 이건 이렇게 안 해야지. 근데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응? 그러니까 좀 풀어지고, 좀 편안하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후회를 도모하기에는 아직 바쁘지 않아.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는데, 원래 학원에 계속 하는데, 그걸 좀더 키워서, 좋아. 아니, 너좀 차려서 해볼까 싶거든요. 올해 괜찮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투자도 하고, 3년까지는 좀안 좋았다. 이제 다시 좀 괜찮아지더라고. 올해 괜찮아. 올해 괜찮으니까, 한 9월, 10월쯤, 8, 9월쯤, 추석 쉬고 나서, 추석 앞전쯤, 추석 뒤쯤 해가지고, 그때 뭔가 조금 이렇게 판단이 좀설것 같다. 연결도 좀될것 같고, 인간도 좀들것 같고, 그랬으니까, 혼자 처리할 생각 하지 말고, 그렇다고 판 너무 크게 키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조심조심 가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래도, 나도 아버지 목사였어. 괜찮아. 다 이해해. 그러니까 필요하면 문자하고 카카오톡하고, 그게.